2010년 화석화된 물고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최고로 건조한 지역인 나일강 서쪽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 바다였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지역에 대해 지질 조사를 실시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래 밑에 뭔가 거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다의 일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수개월 동안 지상에서 GPS로 연구는 계속되었고 나중에 모든 지상 데이터를 수집한 후 과학자들은 위성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사막 아래에는 거대한 강의 유역과 그 옆에 또 다른 작은 유역이 있었어요. 이 유역의 해안을 따라 고대 인류의 정착지들이 이전에 발견되었고 이제 연구자들은 마침내 왜 여기에 정착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죠. 굉장한 비율의 호수가 있었어요. 총 11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담수가 있었죠. 이는 미시간 호수의 약 절반만한 크기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호수는 약 25만 년 전에 나일강에서 발생한 홍수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땅에 움푹한 곳으로 물이 콸콸 쏟아 들어왔고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비 때문일 거예요. 그 당시 아프리카의 기후는 열대지방 쪽에 훨씬 더 가까웠고 엄청난 강우는 꽤 흔했죠. 거대한 호수는 그 지역을 번창하게 만들었고 동물과 고대 인류 모두 그 해안을 따라 살면서 번창하곤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후변화로 호수는 결국 말라버렸어요. 하지만 자연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느리게 진행되었죠. 물이 사라졌을 때 그 지역은 꽤나 최근까지도 사막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연구에는 불과 6천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사하라 사막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 온갖 생명들로 가득 찬 무성한 초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더 이상 민물 호수가 없다면 어떻게 생물이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하천계입니다. 비록 나일강이 그 지역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지만 나일강 하천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막의 서쪽 지역에서 연구원들은 가장 넓은 구간이 2.5km에 이르는 큰 협곡을 발견했는데 이 협곡은 육지에서 시작되어 해저 깊숙한 곳까지 이어져 있었죠. 그들이 단서를 찾으며 연구를 하자 같은 협곡의 다른 부분들이 더 깊은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는 모든 것들이 사하라 지역에 공급되는 강이 적어도 한 곳에 있었음을 뜻하며 나중에 총 길이 500km가 넘는 전체 하천계였음을 확인했어요. 강은 아마도 사하라 중서부와 서북부 지역에 있는 아틀라스와 호가르 산맥에서 독립적으로 생겨났을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속도와 힘을 얻어 타말라세트라 불리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하천계를 형성하게 되어 이 강의 여행은 오늘날의 모리타니에 있는 캡 티미리스 협곡에서 끝나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하천계가 일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24만 5천 년 동안 불규칙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고대 호수만큼 오래전이죠. 어쨌든 이렇게 큰 수로가 지금은 건조한 황무지를 꽃피는 낙원이 될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이 수원의 흔적은 여전히 사막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유명한 사하라 오아시스는 지하 저수지와 모래 아래의 하천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게다가 가끔씩은 그 지역에 비가 내려 꽃을 피우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하라 사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건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사 시대에는 이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죠. 이집트 와디 알 히타는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한때 끝없는 모래 대신 있었던 고대 바다에 대한 거대한 증거로 유명해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에는 거대한 화석화된 고래 잔해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래의 조상이죠. 이 지역은 이것 때문에 고래의 계곡이라고 불렸죠. 이 거대한 동물들은 지구의 지각이 상승해 육지가 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해저에 남겨져 있었어요. 고래와 함께 연구원들은 거기서 종종 상어 이빨도 찾았고 엄청나게 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래 계곡이 고래가 한때 해양 동물로 진화했던 육지 동물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화석이 있거든요. 오늘날 가장 큰 포유류의 조상들은 네 개의 다리가 있었고 완전 달라 보였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암시만 해주는 두개골만 있을 뿐이죠. 또한 사람들은 다른 시기에 사하라 사막의 많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기후가 별로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고 갔지만
사막에서는 적어도 몇몇 다른 집단을 나타내는 인간의 유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 9000년 전 이집트 남부에는 스톤헨지보다 적어도 1000년은 더 오래된 환상열석을 만든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천문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신석기 시대의 건축물이었죠. 어떤 사람은 석판이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인간이 만든 흥미로운 구조물은 리비아의 가르만테스에 의해 축조된 요새예요. 이들은 기원전 200년부터 약 700년까지 꽤 넓은 지역에 걸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매우 덥고 모래가 가득했지만 가르만테스들은 대규모 지하 운하망을 파내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이것으로 도시와 요새에 식수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밭과 농장에도 물을 공급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운하도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과거에 웅장했던 주거지 위로 모래바람이 불도록 놔두고는 지역을 떠났어요. 또 오늘날 리비아가 있는 지역에 약 2900만 년 전에 큰 운석이 떨어졌어요. 사막에는 위험천만한 모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화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충격으로 주변의 많은 암석들이 녹색 유리 같은 걸로 변했어요. 이것은 수백만 년 후 인간 정착민들이 발견하기 전까지 그냥 그곳에 층층이 쌓여 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예쁜 유리를 특별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렸을 때 고고학자들은 이 재료로 만든 풍뎅이가 중심에 있는 가슴 장식을 발견했거든요. 또 다른 보물은 운석으로 만든 의뢰용 단검이 있어요. 그나저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은 약 5000년 전에 떨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적어도 이집트 남서쪽에는 운석에 의해 남겨진 분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운석의 파편들이 분화구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막은 모래가 많고 초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석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을 제공해요. 다른 곳에서는 분화구와 바위들은 날씨 때문에 무성하게 자라거나 침식이 되는 반면 사막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비록 대부분의 우주 암석들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타버리지만 70%를 차지하는 표면에 떨어진 것들 대부분은 바다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운석은 가끔 다른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들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사실 남극 대륙의 사막과 얼어붙은 황무지예요. 이유는 단순히 이런 외계 물체들은 건조하거나 눈이 내리는 풍경과는 대조되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운석 보이나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